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랑TV의 제3회 맞박대회 역시 저희 중계를 맡은 박주영이고요. 오늘도 북미 맞박대회 우승자 매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북미 맞박대회 2013년도, 2015년도, 2019년도 우승자 민둥입니다. 이제 3회째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맞박대회 경향이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마돌 선수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선수 야마모토 김오치 선수 네. 굉장한 또 일본에서 굉장한 이름을 날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마돌 선수와 좋은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곧바로 방금 말씀해주신 야마모토 김오치 선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은 수대기 제네럴 일본 선수가 되겠고요. 자, 동아시아 딱밤 대회에서는 예선에 탈락했습니다만 그 다음 일본 총립의 딱밤 선수권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고 그 이후에 2020년이죠. 네. 한국의 딱밤 여제인 김오키 선수와 결혼을 했어요. 네, 김오키 선수와의 결혼이 이 선수와의 터닝포인트, 이 선수의 터닝포인트가 됐죠, 사실상. 어허. 원래 사실, 딱밤대회 출전하기 전에 야쿠자로 생활하던, 야쿠자로 활동하던 그런 선수였어요. 게임이었군요. 네. 이 결혼했을 때 프로포즈도 아주 굉장히 로맨틱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뿅 가게 해줄게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김오키 선수가 회자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마돌 선수를 깨부술 수 있는 강력한 도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마돌 선수. 1.4와 포커페이스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김오치 선수 절대 만만하지 않거든요. 야마모토 김오치 선수의 지금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른손의 모습인데 어떤 특이점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야마모토 김오치 선수 손이 굉장히 단련돼 있어요. 아하. 네, 또 일본인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중2 때부터 네, 그 손과 팔을 관련하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매트의 소유는 중2 때부터였나요? 아니,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마돌 선수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보여준 손이 되겠습니다. 자, 뭐 룰은 우리 똑같습니다. 네. 10라운드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하고 중요한 것은 무표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무표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실점이 누적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두 선수 모두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라운드 동안 양측이 한 번씩 타임아웃 가능 동일하고요. 못 참거나 경고가 더 많은 쪽이 패배. 자, 물론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룰은 설명드립니다만 심판이 누구냐에 따라서 룰은 조금 이 플렉서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심판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심판에는 BJ 토마토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또 이 딱밤대에서 유명한 심판 중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일전이니만큼 공정한 심판이 필요하죠. 공정해야죠. 사실 약간 편입된 심판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일전이기 때문에. 네. 이름 마저 앞뒤가 똑같은 토마토잖아요. 거꾸로 불러도 토마토예요. 네, 거꾸로 불러도 토마토죠. 그럼 토마토님을 이제 심판으로 섭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돌핀 팬츠를 안에 입고 있는 이마돌 선수가 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돌핀 팬츠. 돌핀 팬츠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좋아서. 깡 소주를 들이키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긴 다리를 자랑하고 있는 자, 지금 약간 전통 의상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약간 계량 유카타라고 볼 수 있죠. 아하. 한일전이기 때문에 자신도 전통 의상 유카타를 입고 오는 야마모토 김오치 선수의 모습입니다. 제3회 마랑TV배 맞박대회 일본 선수 대표 김오치 한국의 이마돌. 자, 그러면 1라운드 코인토스를 통해서 성공을 정해야 되는데요. 네, 성공을 잡은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렇죠. 네. 김오치 선수 앞, 뒤 결정해주세요. 우라 아, 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를 이제 선택을 했죠. 네, 김오치 선수. 자, 그러면 코인토스 시계를 넘어뜨렸어요. 나왔습니다. 이마돌 선수가 성공하겠습니다. 자, 앞이 나왔기 때문에 이마돌 선수의 성공, 이마돌의 성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되게 납박이 넓어요. 네. 야마모토 김오치 선수가 되게 때리기 좋은 납박이에요. 아, 마지막쯤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 표정을 숨기지는 100% 좀 못한 느낌입니다. 표정이 계속 일그러지고 있죠. 이건 이마돌 선수의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김오치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마모토 김오치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인데 역시 의상을 벗으니까 네, 굉장한 문신이 나오고 네. 첫 번째 공격! 나름대로 잘 들어갔지만
셋. 아무런 타격이 없는 모습이고요. 일단 소리만 놓고 봤을 때는 야마모토 김우치 선수의 공격도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을 이렇게 해피하게 만드는, 아하, 기분 좋게 만드는 공격이기 때문에, 예, 이마돌 선수가 표정 관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약간 웃고 있는 모습이죠. 2라운드 이마돌 선수 다시 공격하겠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공격 이마돌의 두 번째 타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격 때문에 김우치 선수 약간 깜짝 놀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이 심판 토마토 심판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토마토 심판 마음이 생각보다 여린 심판인 것 같아요. 한일전인데도 뭐 좀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예. 이제 김우치 선수 다시 공격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김우치 공격 들어갑니다. 네, 우박이 하나, 둘, 셋. 자, 그래도 이마돌 선수가 잘 버텨냅니다. 잘 버텼어요. 바로 3라운드 이마돌 선수 다시 공격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격 들어갑니다. 역시 예의 있는 공격. 네, 이마돌 세 번째 타격. 하나, 빗겨나갔습니다. 둘, 셋. 모습이죠? 자, 지금 김우치 선수의 표정, 이거 왜 개꿀 이런 표정이거든요. 자, 이제 김우치 선수 공격 가겠습니다. 오하기. 하나, 둘, 셋. 이제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공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마돌의 공격 바로 직접 공격은 사실상 실패였거든요. 하나, 둘, 가속도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한일전의 부담감이 이마돌 선수를 이제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종목이든 한일전은 사실 좀 부담이 되죠. 김우치 선수 공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우치의 공격? 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웃고요. 둘, 셋. 네, 지금 이제 이마돌 선수, 됐어, 저쪽도 실패야, 이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5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마돌 선수 타임아웃. 자, 5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마돌 선수가 일단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이제 소주가 또 이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경기이기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환기하는 모습이고요. 한잔 하겠나,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건배제의를 휘파람으로 응수했습니다. 네, 도발에 응하지 않는 이마돌 선수의 모습이죠. 팽팽한, 이제 정말 팽팽한 이제 견제, 기싸움. 네, 기싸움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한일전다운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휴식시간 끝났습니다. 이마돌 선수 공격 해주세요. 자, 이전 두 번의 공격 모두 다 실패였어요. 이마돌 선수 원래 본인의 공격 좀 나와줘야 합니다. 오이! 자, 지금 왜 제때 빠르게 선수 공격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간 끌면 왜 공격을 회피했죠? 이마돌 선수? 이마돌 선수가 뭔가 지금 하나, 둘, 셋. 한 번 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마돌 선수의 공격이 제대로 적중합니다. 표정이 완전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눈곱이 모여버렸죠. 눈곱이 모였네요. 예. 김우치 선수 공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도 비교적 잘 들어갔는데 아파합니다. 이마돌 선수 처음으로. 이마돌 선수가 이번에 타격이 좀 있었어요. 네, 바로 6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공격해 주세요. 자, 6라운드 이마돌의 공격. 잘 들어갔죠. 이제 눈코인 모이고요. 순간적으로 지금 상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상체가 서버렸어요. 김우치 선수 공격해 주세요. 아주 하나, 잘 들어간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역시 근본적으로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아직 야마모토 김우치 선수에게 기회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마돌 선수가 중요한 타이밍에 타임아웃을 잘 불러서 그 이후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고, 김우치 선수를 바짝 서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7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필살기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마돌 필살기 선수. 선언. 예, 필살기.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안경 벗어주세요. 네, 김우치 선수. 필살기가 나갈 때는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예, 방바닥을 폭행하고 있는 이마돌. 지금은 이 야마모토 김우치 선수가 서다 못해서 지금 눈코입 다 모였고 이까지 다 나왔습니다. 네, 너무 불쌍. 아니, 입으로는 김우치를 외쳤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했냐고. 기분 좋다고. 기분 좋다는 뜻이죠? 그렇죠. 약간 SM 스타일 중에 약간 M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도 행복하다. 네, 맞아도 행복한 선수죠. 예, 역시. 행복이 많은 김호치 선수 바로 공격. 김호치 선수도 필살기 사용하겠습니다. 자, 리벤지 필살기. 본인도 필살기 쓰겠다고 한... 오! 왔어요. 흠칫하는 이마돌 선수. 하지만... 네, 흠칫은 했습니다만 네. 표정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약간 웃긴 모습이죠. 바로 8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부채를 뺏었어요! 부채를 뺏어버리는 모습. 물건 돌려주세요. 아, 물건을 돌려달라. 역시 토마토. 네, 역시 공정한의 토마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돌의 공격. 오! 이제 아예 목이 겹쳐버렸죠? 예. 오! 네. 저기 좀 잘한 목이거든요? 네. 되게 많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목이 겹칠 정도로 아파하는 거는 김오찌 선수의 거북목이 치료돼버렸죠? 그렇습니다. 큰 데미지를 입은 김오찌 선수. 김우치 선수 스킨십. 아, 지금 김우치 선수 스킨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역시 공정한 토마토 심판이 스킨십을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김우치의 공격. 두 마기. 셋. 9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갑니다. 9라운드예요.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중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9라운드인데 아직까지 두 선수 누가 확실한 우세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이마도 선수가 공격을 많이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마도 선수가 유리한 상황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마도 선수가 지금 경고 누적 1회를 받았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추후 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마도 선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김호치 선수 타임아웃. 김호치가 지금 타임아웃을 한번 불렀습니다. 역시 자, 타임아웃 이후에 건배를 제의를 하는데요. 네. 예의가 바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끝으로 가기 전에 한 번은 분위기를 바꾸고 건배 제의하고 이제 9라운드로 들어갑니다. 네. 자, 경건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이마돌. 안경을 벗고 준비하고 있는 거북목. 김호치 들어오라고 하죠? 다시 섰어요! 셋. 지금 눈썹도 섰거든요? 김호치 선수 공격해주세요. 버큐맨? 스고의 버큐맨이라는... 김호치 선수, 욕설 게이코크입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평정심을 유지했었는데 이제 공격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상대방에게 욕설을 날려버리는 모습이죠. 욕설을 했기 때문에 네, 경고 1회 누적됐고요. 이러면 이마도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경고 한 장씩이에요. 김호치의 네.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 네, 청량한 소리 났습니다. 네. 마지막 10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공격 시작해주세요. 경고 똑같고요. 10라운드 마지막 한 방. 이 공격으로 어쩌면 승패가 정말 결정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한 방. 이마돌. 이마돌. 왜?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우와! 하나, 둘. 표정 보세요! 자, 행복과 고통과 희노애락이 모두 섞여있는 고추전 야마모토 김호치의 표정입니다. 맞습니다. 고추가 완전히 서버렸어요. 예. 김호치 선수 마지막 공격 가겠습니다. 자, 지금 또 부채를 뺏어와요. 왜냐면 이 정도는 사실 좀 감안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마에 불이 나거든요. 뜨거운 머리입니다. 그리고 김호치의 공격! 그러나 이마돌 선수는 잘 셋. 버텼습니다. 네. 이것으로 10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10개 라운드의 공격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경고 한 장씩이 누적돼 있고 마지막 공격만 놓고 봤을 땐 분명 이마돌 선수의 공격이 좀 파워 있어 보였거든요. 야마모토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공격이 약간 애매했어요. 약간 실패에 가까운 공격을 한 모습이고 제 생각엔 아마 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마돌 선수의 승리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결과는 봐야 아는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자, 공정한 판정 토마토 심판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판정지가 넘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넘어왔습니다. 경기 결과 제3회 맞박대회 한일전 이마돌 대 김호치 경고 점수 합산하여 네. 승자는 이마돌 선수입니다.
이마돌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뽑는 패배 김오치. 네 이것으로 자 지금 네, 갑자기 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 김오치예요. 그렇죠. 한국말 할 줄 압니다 이 선수. 한국인 여친이 있는데요. 아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판 테이블 화났어요. 때리고 병풍을 흔들고 아 난데코레. 야쿠자 시절 이 승관이 나와버렸어요. 제보를 캐 못 준다고. 네. 아무리 개가 청산을 했어도 이제 야쿠자 시절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까지 승패에 굴복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맞박 대회에서는 정말 나오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막판에 추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좋은 경기 보여준 야마모토 선수에게 이제 박수 한 갈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마도 선수, 승장인 이마도 선수에게도 축하의 한 말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연승을 하다 보면 이 선수를 깨기 위한 강력한 적수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또 러시아와 독일에서 딱 당국이거든요. 러시아와 네. 독일에서 이제 우승을 한 그 로컬에서 우승을 한 선수들이 참가 의사를 표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마도 선수가 이 도전자들을 다 깨부술 수 있을지. 이제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더 강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맞박 대회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마돌 선수는 이 도전자들의 도전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을지, 방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강력한 우승자가 나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회 맞박 대회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맞박 대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